첫 번째 소식입니다. 랜드플래시 세계 3위 기업이 2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랜드 시장 변동이 예상됩니다. 25일 외신에 따르면 웨스턴 디지털은 키옥시아와의 M&A를 논의하고 있으며 9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인수 금액은 2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랜드 점유율은 각각 14.7%, 18.3%로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삼성전자와 1%포인트 차이로 좁혀지게 됩니다. 현재 글로벌 랜드 시장은 일강 삼성전자의 나머지 9개 기업이 10%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합병 시 삼성전자와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, SK하이닉스 구도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